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4월 당뇨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TV를 켜보자면 당뇨,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20명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면과 건강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예보에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절반에게는 하루는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도록 했고 이튿날은 머리맡에 조명을 두고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절반에게는 이틀 연속 어두운 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은 건강지표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머리맡에 조명을 두고 잔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와 심박동수 모두 높았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고 심박동수가 빨라졌다는 건 잠은 들었지만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됐다는 의미인데요. 단 하루라도 잠잘 때 조명에 노출돼도 심장병, 당뇨,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잘 때는 형광등, TV, 핸드폰 등 각종 기기와 조명 등을 끄고 커튼, 안대 등으로 빛을 차단한 후 주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고기를 안 먹는 지중해 식단이 당뇨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 채널을 통해 들었을 텐데요.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고기를 안 먹는 지중해 식단이란 일명 녹색 지중해식 식단이고요. 일반 지중해식 식단처럼 야채, 과일, 곡물, 올리브 오일 등을 먹으면서도 모든 육류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추가적으로 채소를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독일, 이스라엘 공동연구진은 복부 비만이 있는 참가자 294명을 대상으로 녹색 지중해 식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녹색 지중해식 식단은 일반 지중해식 식단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며 지방간 위험도 감소시켜 심장병, 당뇨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는 타액으로 간단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당뇨 자가 진단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혈당을 잴 때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국내 여러 연구소 중에서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최종순, 한두경 박사 연구팀은 소변이나 타액으로 당뇨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효소모사 촉매 활성을 가지는 백금 나노 고분자 기능성 복합소재 PTNG 하이드로젤의 개발과 당 분석 플라스틱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한 것인데요. 소변과 타액에 존재하는 당을 15분 이내에 수 밀리그램 수준까지 쉽게 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동되어 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바늘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상용화되어 당뇨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기 바라봅니다. 네 번째 뉴스는 체중 변화가 심한 당뇨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 김영광 교수팀과 숭실대 한경도 교수팀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두 차례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당뇨 환자 152만 2,241명을 대상으로 체중 변화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환자의 체중이 증가 혹은 감소한 정도가 클수록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살이 찔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반대로 감소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의외의 결과이죠. 다이어트를 위해 체중을 급격하게 감소해도 또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몸에 맞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당뇨 뉴스는 당뇨스쿨에서 14일 동안 당뇨 편지를 무료로 보내준다는 소식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 5명은 당뇨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14일간의 당뇨 편지를 만들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측정이 중요한 이유와 방법, 체형별 혈당 관리법, 당화질소 낮추는 방법, 당뇨 완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당뇨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전반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관리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월 당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